근데 제가 그 해임 처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저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절차적으로나 그 내용적으로나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해왔습니다. 그래서 이번 법원에서 그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줬다라는 점에서 우선 그 사법부에 감사를 드리고요.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운영방송의 이사진을 교체해서 그 경영진을 바꾸고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운영방송을 정권이 장악하겠다고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어 왔는데 저에 대한 집행정지를 계기로 그런 악순환이 끊어지고 그러니까 방송의 자유와 그 언론의 자유가 존중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.